오늘의 메뉴는 매생이 소라굴죽입니다. 아, 저 비주얼 보십시오. 매생이 소라굴죽 진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따뜻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쌀쌀한 날씨에 몸도 따뜻해지고요. 몸보신도 할 수 있는 건강죽입니다. 네,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메뉴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굴이나 매생이 무가 맛있는 계절이라서요. 더 맛있는 브런치 메뉴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 매생이 소라굴죽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각종 해산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매생이와 굴,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네, 삼총사가 일단 쫙 모여있는데요. 주인공을 하나씩 만나보죠. 먼저 굴을 만나봅니다. 네, 생굴은 바다의 우유라고도 하죠. 우유보다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와, 그리고 매생이에요.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소라가 나왔습니다. 네, 고소하고 담백한 참소라는요, 타우린도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찹쌀이 들어가네요. 찹쌀은 충분히 불려서 준비해 주세요. 30분 정도 불려야 돼요. 네, 그리고 무가 나왔어요. 무가 맛있는 계절이죠. 맞아요. 무는 감기 예방과 소화 개선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마 육수 나왔고요. 물에 다시마를 넣어서 끓여서 육수를 준비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간 맞춰줄 재료네요. 네, 해바라기 씨유, 직간장,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곱게 채 썰어 주세요. 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대 채소 중 하나죠. 겨울철에도 노지 재배가 가능해서 예로부터 먹거리가 귀한 겨울날을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채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참소라를 손질하네요. 네,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한 후 잘게 다져줍니다. 참소라 대신 전복이나 오징어, 새우 등을 대체하셔도 돼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주시는데 냄비는 어떻게 미리 예열을 좀 할까요? 네, 미리 한 10분 정도 약불에서 예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30분 이상 불린 찹쌀을 넣어주신 다음에 채썬 물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렇군요. 얼마나 볶나요?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 무가 살짝 살캉할 정도로 볶아주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시마 육수를 부어줍니다. 네, 다시마 육수를 붓고 20분 정도 끓여줄 건데요. 불 세기는 약중불로 끓여주세요. 그리고 죽은 끓으면 젖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으면 이 쌀에 점성이 생기면서 막 끓어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냄비 뚜껑을 닫고 20분 동안 끓인다고 나오네요. 이제 뚜껑을 닫은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20분 동안 끓인 다음에 냄비 뚜껑을 이제 열어봅니다.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 이제 네. 참소라와 생굴 그리고 매생이까지 듬뿍 넣어주세요. 네, 와. 아끼지 않고 투하 거의 지금 잘 저어주네요. 네,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요. 골고루 섞였다면 다시 뚜껑을 닫아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매생이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벌써 고와지는 게 예뻐집니다. 해산물들이 저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센 불로 끓이지 않으시고요. 네네. 이렇게 약중불로 끓여서 한 소금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이때도 젓지 않고 자, 직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쌀이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넣어야 텁텁하지 않고요. 굴이나 소라가 질겨지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에 넣어라. 네, 이제 매생이 소라굴죽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한 소금 끓이고 나면 완성입니다. 네, 보글보글. 뭐 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끓이고 나서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내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김도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따끈해 보입니다. 예. 포한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매생이 소라 굴죽입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브런치 메뉴예요. 그러니까요. 네,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식감도 좋아서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